네,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빌드 2020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APEC 앤드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로 하윤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최초로 진행되는 빌드 2020 디지털 이벤트 빌드 2020에서 저희가 지금 회사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금 엉성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제 빌드는 항상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로 코드 오브 컨덕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지털 행사에서도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고요. 보통 이제 영어 원문을 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스탠다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래 코드 오브 컨덕트는 빌드 이벤트가 워낙 대형이고 중요한 이벤트고 하다 보니까 사진 찍지 말라가 있는데요. 디지털 이벤트에는 다 스크린샷을 찍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말라는 그런 가이드가 지워졌습니다. 그게 일주일 전에 지워졌고요. 그만큼 저희 빌드가 지금 48시간 동안 미국 공역 중심, 유럽 공역 중심, 한국 공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세션을 준비하고 계시고 한국은 그나마 지금 네,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저희가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킥오프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회를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분이 대표로 사회를 보고 또 다음 세션에서 다른 분이 사회를 보고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시작은 국내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요. 빌드 2020 이제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20분 정도 나오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세션들이 막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이모 저모에 대해서 쭉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MS 직원분들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이제 한국 슬라이드 제목만큼 로컬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자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애저 버추얼 그리고 오픈소스와 게임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커뮤니티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무리를 갖는 시간으로 이두 시간을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간에 잠깐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예,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 커뮤니티의 생태계와 최근에는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 속에서 기업 내부에서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쪽에 다양한 활동들에서 개발자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는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하현주 과장님은 MVP 아까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부의 최고 인플루언서 이 프로그램인 MV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APEC 지역의 MVP들을 서포트하는 MVP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내 커뮤니티 활동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커뮤니티 활동 공유에서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입사를 하고서 이것저것 제가 입사한 지한 1년 반 정도가 되는데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쭉막 해왔어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은 작년 빌드 2019를 포스트 이벤트 해가지고서 빌드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막 다루고서 TFD를 막 하고 두 번째 사진은 뭐 데보스 커뮤니티 런치, 아, 저거 상관없어요. 네, 커뮤니티 런치 같은 거를 막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하는 도중에 사진 찍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세계 여성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작년 3월 8일 세계 여성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서요. 여성 커뮤니티 리더분들 모시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었고요.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저녁때, 평일 저녁때 열리는 커뮤니티 미더블 중심으로 해가지고 패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커뮤니티 버추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다양한 또 이제 재미있는 끝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제일 오른쪽 가운데에 계신 분은 브란덴버스라고 해가지고서요.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요즘 컨테이너 시장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요. 이 컨테이너 시장에서 제일 창시자가 있겠죠. 컨테이너 시장에서 쿠버네티스를 창시한 분이 구글의 직원 세 분이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최근 4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직하셨고요. 그분이 방한하셨을 때 진짜 어렵게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예,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유명 인사와 찍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장점이고요. 마지막에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해서 공유하실 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몇안 되게 사티아 회장님과 손을 잡으시기도 하신 분께서 커뮤니티 리더십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뭐 이그나이트라든가 MVP분들이 주도하시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요. 이런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과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더 많이 보급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커뮤니티 생태계가 일단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에 있어서 좋게 계속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커뮤니티와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입사하기 전의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기 이전에 멜팅팟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프로그램에 커뮤니티, 오픈 스택 커뮤니티라는 걸 활동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국내 한 40~50개 커뮤니티를 지원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건물에도 막 와가지고서 사무실 보면서 아, 광화문에 있군요. 막 하면서 지켜보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뭐 파이썬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활동도 많이 이제 다른 커뮤니티 활동도 보게 됐고요. 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오픈 스택 커뮤니티 활동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알리는 그런 역할이 됐고, 뭐 우분투 커뮤니티에 아시는 커뮤니티 리더분들 많이 만나고, 지금 여기 뒤에서 커뮤니티 스피커 참여해주시는 분들 역시 이때 많이 만나가지고 친해지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정말 재밌게 지냈던 것 같고요. 뭐 심지어는 우분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는 리눅스는 암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참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이미지를 벗고자 우분투 커뮤니티가 먼저 자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분투 커뮤니티의 위험한 동거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위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하는 뭐 행복 네, 위험한 동거가 아닌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공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고걸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커뮤니티 분들과 함께하고 심지어는 뭐 홀로렌즈도 이제 직원분께서 들고 오셔가지고 홀로렌즈 재밌게 하자라고 하면서 막 찍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는 첫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회사에 와서 계속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외부에서 커뮤니티 시각을 보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정말 어떠한 생각에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고요. 2019년은 정말 바빴던 해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고 하는 게 국내 일을 계속 하면서도 해외에 가가지고 출장을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국내 일을 계속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출장을 7, 8번 갔던 것 같고요. 가가지고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이제 저희 아까 APEC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아니면 베트남 등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요. 다양한 커뮤니티 리더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양한 국가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재밌는 생각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빌드 2020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로컬 커뮤니티 세션이라는 게 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여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최대한 빌드라는 행사에서 잘 전달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많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큰 컨퍼런스가 파이콘 코리아 2019랑 쿠버네티스 포럼 서울 2019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파이콘 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제가 입사하기 전에도 파이콘에 계속 후원을 했었는데 최근 그2019 전에 2017년과 2018년은 후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 다시 파이콘 커뮤니티와 인사를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게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처음엔 쉽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점점 사람들과 친해지고 하면서 파이콘 때 저희가 막 분장도 입고 하면서 뭐 이제 저희가 또 너구리 해가지고 비트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에 대한 러브디를 막 입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알리고 했던 그런 재밌는 기억이 있고요. 이 파이썬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처음에 최초로 프로덕을 만들었지만요. 지금은 베이직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파이썬 언어 많이 개발하고 뭐 노드.js에서 자바스크립트 많이 쓰고 또 자바도 많이 쓰고 관련 유저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 언어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 발표 세션도 많이 준비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쿠버네티스 포럼 서버는요. 이 쿠버네티스가 지금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이 역사가 길지 않고 점점 쭉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쿠버네티스를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그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인 그 리눅스 재단에서 한국에 와서 커뮤니티 행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지속적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먼저 여기 와가지고 쿠버네티스 포럼에 같이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요. 후원을 일찍부터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쿠버네티스 포럼 서울 2019에서는 탑레벨 스폰서로 들어가가지고서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잘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스에서도 다양한 데모도 하였고요. 이따가 빌드 이모 점호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그때 당시에 부스에 계셨던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애저 테크 커뮤니티라는 이 브랜드를 최근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국가에 참여하는 국가 뭐 회원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사실은 애저 사용자 그룹이 애저와 관련돼서는 제일 큰 커뮤니티고요. 점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 현재 애저 테크 커뮤니티가 미덕닷컴을 중심으로 런칭이 됐어요. 애저 사용자 그룹은 미덕닷컴이 이미 있는 상태여서요. 새로 커뮤니티가 런칭되는 2019년을 기준으로 두 커뮤니티가 애저 테크 커뮤니티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가지고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저 로운 생활 돼 있는데요. 슬기로운 애저 생활로 최근에 이름을 바꿨고요. 또 하나는 광화문 AI라는 두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요. 두 커뮤니티의 리더분들을 모시고서 소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세준 MVP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애저 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예, 이전에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에서 운영진을 하다가 얼마 전에 슬기로운 애저 생활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요. 슬기로운 애저 생활은 애저를 사용하는 소소한 팁이나 혹은 전문용어로 삽질이라고 하는 삽질 후기 혹은 불만 같은 거를 토로하거나 내가 해봤던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이고요. 열심히 공부 중이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다음 광화문 AI 커뮤니티 운영진이신 전미정 MVP님, 네, 안녕하세요. 광화문 AI는 다른 기술이나 어떤 프레임워크에 국한되지 않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이해하고 널리 사용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두 커뮤니티가 이제 2019년에 둘다 런칭을 했잖아요. 런칭을 하시고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애저생활 커뮤니티 운영진이신 김세준 MVP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예, 슬기로운 애저 생활에서는 뭐 이런 저런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다가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런을 기준으로 해서 에이지트 런이라는 거를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창 띄우시고 지금 에이지트 런 L 뭐죠? LERAN.KR 여기서 접속하시면요 그 슬기로운 애저 생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챌린지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페이지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애저를 학습하거나 뭐 테스트하거나 실습해 볼수 있는 그런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실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것을 홍보함에 있어서 홍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점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순지를 먹여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건데 챌린지 같은 걸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무언가 함께 학습하고 즐겁게 해보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봤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6월 25일 오후 6시까지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참여하셔서 아마 한 이틀 정도 밤새는 정도 시간을 들이시면 1등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빌드 2020에서 클라우드 스킬스 챌린지라는 것을 런칭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빌드에서도 클라우드 스킬스 챌린지에 MS 런에 있는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시면은 점수가 거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두 배도 올라가시기 때문에 둘 다 등록하시고서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도 광화문 AI 첫 미덕이 2019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우연히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었는데요. 광화문 AI 커뮤니티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어떤 특정 기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술에 녹아 있는 AI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 미덕에서는 엑셀에 있는 AI 기술, 그다음에 PPT에 있는 AI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물론 애저에 있는 AI 기술도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네, 공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 애저 커뮤니티, 애저 테크 커뮤니티에 활동하시는 두 명의 커뮤니티 리더분을 만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드 2022모 점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빌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여러 가지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만나실 분은요. 이제 뭐 예, 이 네 분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분을 만나시려고 하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400명 정도가 계십니다. 한 400명 정도가 계시고요. 400명 분 중에서 이제 제일 기술적으로 전문가이신 분들 중에 한 명이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계세요. 그분, 예, 거기서 그 중에서 에벤 인프라라고 해가지고 쿠버네티스라든지 GitHub 액션이라든지 DevOps라든지 그쪽에 전문가이신 박인혜 부장님을 처음에 모시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김영욱 부장님 해가지고서 공공사업부의 기술 전략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어디까지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인 AI 쪽에서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조승민 대리님.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빌드 2020에서 이번에 WSL2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픈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오픈소스 전문가 분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오픈소스를 국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저는 최주혜 이사님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분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박인혜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CSA 박인혜고요. 커뮤니케이션하고 컨테이너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쿠버네티스의 신규 기능인 스팟 그리고 로드맵 기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웹앱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쿠버네티스 쪽이고요. 쿠버네티스에서 이번에 윈도우즈 스팟 인스턴스 서포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이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쿠버네티스라고 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를 얼마나 많이 지금 지역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브랜드 본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쿠버네티스를 맨 처음에 만든 코파운더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왔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AKS의 가장 기존은
메인 소스인 오픈 소스인 쿠버네티스에 우리가 가장 많이 컨트리뷰트를 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가 집중해서 드리븐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조입니다. 이번에 그 중에서 신규로 나온 거는 애저에서 이미 서포트되고 있던 VM의 스팟 기능과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안정적인 기능을 합쳐져서 나온 저희의 스팟 인스턴스 서포트 쿠버네티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을 가장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절감하는 거에 첫 번째 포커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물론 스팟 인스턴스는 윈도우즈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쿠버네티스 그리고 애저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팟이 그럼 뭐냐라고 보시면은 스팟은 아예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그 예전에 다른 타사에서도 먼저 나왔고 그리고 올해 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VM 기반으로 이미 서포트가 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팟은 기존에 저희가 동작을 하고 있던 온디맨드형 VM의 기능하고는 조금 달리 언제 어디서든지 에빅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키고요. 뭐 어딘가에 뭐 캐퍼시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벨러빌리티가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는 물론 알람을 주지만 에딕트 내에서 얘가 삭제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메리트는 뭐냐? 메리트는 저희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금액을 두고 VM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의 10분의 1인 만원만 주고도 저희의 그 갈튼스쿠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빅션 될 때의 워크로드에 대한 준비가 물론 준비가 로직적으로 되어 있다면은 언제든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KS의 Kubernetes와 같은 기능하고 얘가 맞물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의 기본적인 디플로이먼트 기능이나 아니면은 스케줄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얘 파드를 3개나 4개, 5개로 저희가 픽스를 하면 하나의 VM이 지금 에빅션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어베일러빌리티는 충분히 저희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분명히 모든 워크로드에서 이게 지금 효용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스팟을 사용을 했을 때 필요한 워크로드를 지금 저희가 갈라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KS에서 사용되는 스팟의 금액 또한 물론 90%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또한 언제든지 에빅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돌릴 만한 어플리케이션은 충분히 저희가 워크로드를 맞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 신규 기능에 대해 먼저 그 Kubernetes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해당 기능을 보시면은 저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그 포커싱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시큐리티나 파이어월 중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드바이저에 대한 기능이 인테그레이션이 됐고 그리고 애저의 시큐리티 센터가 같이 지금 AKS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프라이빗 링크 기능 또한 이제 AKS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매니지드 아이덴티티 기능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분투 18.04 버전에 대해서 AKS 워커노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금 뭐 최근에 3개월 내내 저희가 퓨처리스트가 될 만한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매니지먼트 포털이 AKS에서 저희가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또 지금 1.17 버전을 GA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윈도우즈 서버 기능 2019 또한 지금 서포트될 예정이 있고요. 하이퍼브이 아이솔레이션 기능 또한 서포트 예정이 있고 GMSA 기능 또한 지금 윈도우 어센티케이션 레벨에서 AKS에서 위에서 동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ubernetes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애저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Kubernetes라는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저희가 집중들여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꼭 짚어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드릴 서비스는 Static Web App이라는 서비스고요. 기존에 있는 웹앱보다는 저희가 정적 코드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빌드하고 호스팅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Static Web App 서비스는 HTML 서비스나 HTML이나 CSS나 저희의 뭐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자바스크립트 같은 프론트엔드 부분을 따로 빼서 저희가 빌드를 하고 호스팅을 하고
그리고 스태틱 웹앱을 사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서티케이션하고 어서리제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로직적인 면은 분리를 해서 애저 펑션을 위해서 저희가 딜리버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부분하고 로직적인 부분을 조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기에도 쉽게 운영을 하시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AngularJS나 Vue나 뭐 다양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애저 펑션에서 로직적인 부분을 구현을 함으로써 개발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서버리스적인 VM에 대한 운영성을 운영에 대한 버든을 줄여나가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itHub 액션을 통해서 CI/CD가 자동으로 트리거링 돼서 이 모든 액션이 애저에 있는 웹앱 서비스에 커밋이 되고 그리고 빌드가 되고 호스팅 되는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워크라운드로 묶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GitHub에서 유저들이 지금 소스를 커밋을 하고 앱과 API를 따로 분리를 해서 로직 부분과 웹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올리게 된다면은 커밋을 하거나 푸시를 하면은 해당하는 액션은 GitHub 액션을 통해서 지금 자동으로 트리거링 돼서 바로 애저의 웹앱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웹프기나 이거를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맨 처음에 스태틱 웹앱을 만들 때 저희가 GitHub에 해당하는 클론을 입력을 하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푸시를 하거나 지금 커밋을 한 모든 액션이 반영이 돼서 애저의 스태틱 웹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틱 컨텐츠와 그리고 API라는 로직적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스태틱 컨텐츠에는 저희의 스태틱 웹에 해당하는 부분이 딜리버리 되고 나머지 로직적인 부분은 애저의 펑션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딜리버리하고 있는 스태틱 웹이고 이거는 지금 애저 포탈에서 프리뷰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쿠버네티스하고 스태틱 웹앱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윤 차장님께서 소개를 시켜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부장님. 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아까 잠깐 설명했던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이슈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쿠버네티스라든가 DevOps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특히 GitHub가 원래는 뭐 기본적인 커밋부터 풀 리퀘스트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다가 최근에 CI/CD 기능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점점 GitHub 액션이 들어오면서 점차적인 시너지가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인 시너지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앞으로도 앱앤 인프라 쪽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발표를 또 모시고자 하는데요. 네, 다음 발표자분은 이제 MS에서 DX라고 해가지고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MS에서 뭐 행사하면 총도 빵빵 쏘는 여러 가지를 맡으셨던 김영훈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중에서 가장 많이 빌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아마 또 한번 네, 빌리핀 부입부의 효과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지역에는 빌드 컨퍼런스를 제가 제일 처음 참석한 때가 윈도우즈 8이 막 나오려고 하는 애너하임에서 그 LA 바로 옆에 있는 디즈니랜드 근처인 애너하임에서 있었던 빌드 컨퍼런스였고요. 그때 디즈니랜드의 그 폭죽만 보고 전혀 다른 내용들은 못 보고 네, 그냥 기술적인 컨퍼런스만 보다가 온 것 같습니다. 작년 빌드 컨퍼런스하고 올해 빌드 컨퍼런스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올해 어떤 것들이 좀 재밌게 나왔는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6분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 슬라이드는 26장입니다. 그래서 분당 6장에서 4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드리는 상당 부분 자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이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작년에 사용했던 슬라이드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왔고요. 뭔가 파스텔 톤의 아기자기한 그런 시간을 보면 네, 메이고 네, 6일에서 8일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올해 빌드에서 사용됐던 슬라이드죠. 뭔가 좀 더 진중해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철학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사이버틱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죠. 이미 슬라이드 두 장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보다 보다 앉아서 구약시대도 아닌데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기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 언컨택트 시대에 맞춰서 각자 자기 집에서 조용히 보고 있고, 발표하는 사람들조차도 각각 떨어져서 발표를 했던 정말로 이색적인,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되게 올해 제가 그 빌드 컨퍼런스를 봤던 모습이고요. 회사에서조차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싸운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서 네, 말만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세션을 보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 얼굴에 상당히 크네요. 제목 뭐냐면 빌드 컨퍼런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도 계속 바뀌었지만 그 와중에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정신입니다. Our vision, empower every person and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 한숨에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걸 줄이면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널리 사람을 목되게 하라. 이런 생각들은 열심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 놓치지 않는 철학 중에 하나고요. 항상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나올 때는 항상 이 메시지를 안고 나오죠. 이제 아, 어치고보호가 나올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어치고보호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거 뭐냐 하면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54,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54는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데이터 리즌의 개수입니다. 작년에는 54개의 리즌이 발표가 됐었고요. 올해는 61개가 됐습니다.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보면 뭐 브라질이나 남아공, 그리고 또 최근에 오픈했던 저기 뉴질랜드의 데이터 센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개수만 보면 밑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죠. AWS하고 구글하고의 개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전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제들을 잡았는데, 그 세 가지 주제를 잡아서, 네,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비접촉의 시대가 됐습니다. The Age of Uncontac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음대에서 모두가 같이 모여서 연주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음악이라는 건 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한 호흡을 하면 지금은 안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각각 떨어져서 연주도 하고 서로 지도도 받는 거죠. 이렇게 언컨택트하게 서로 온라인으로 발표 합니다. 이번 빌드 컨퍼런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진행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팀즈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영화 중에 보면 정말로 그 PC 안에 있는 화면만 가지고 혹은 핸드폰에 있는 화면만 가지고 진행됐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와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빌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못 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보기로 꼭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자면 개가 나온다든지 아이들이 나온다든지 데디 슬로우리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들고 있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는 최근에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3배 증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준비된 내용들이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숫자만 봐도 눈에 띄게 올라갔죠. 그래서 사용량이 3배가 올라갔고요. 팀스 자체도 애저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에저 미디어 서비스, 그다음에 또 에저 컴퓨팅, 프론트도, 데브옵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팀즈 서비스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그냥 평범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소프트웨어 공학과 클라우드 기술의 총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보면 점점 더 디벨로퍼를 사랑하는, 그리고 디벨로퍼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옛날 얘기를 하자면 옛날 그 디벨로퍼들은 인프라에 매여 있었죠. 지금 클라우드의 시대가 되어서 적당하고 그리고 두꺼운 벽화만 있으면 마음껏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건 작년 슬라이드예요. 작년 슬라이드를 보시면 GitHub에 디벨로퍼가 36밀리언이 있다. 네, 36밀리언이면 3,600만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올해 자료를 보면 50밀리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천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숫자만큼의 개발자가 GitHub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GitHub 자체가 하나의 오픈소스 공화국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의 액티브한 사용자 숫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프로페셔널 디벨로퍼들의 시대만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머글들도 개발할 수 있는 네 정말로 그 머글들도 마법을 조금씩 부릴 수 있는 머글의 시대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구현되냐면 파워 플랫폼이라고 해서 오피스 안에 있는 그리고 오피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 파워 플랫폼 안에서 예, 일반 개발자들도 엑셀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조금만 더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플랫폼에 상관없이 앱도 개발하고 필요한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RPA라고 하는 이슈도 같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자동화와 관련된 네,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데이터의 AI인데요. 데이터와 AI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완성시켜가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머신러닝 그리고 네, 시냅스와 같은 빅데이터, 빅쿼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한 부분이 남아서 발표를 할 거니까 네, 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하자면 이게 온라인으로 갔지만 또 온라인만의 재미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리고 또 계속 라이브가 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놓치지 않고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을 기대셨군요. 뭐 괜찮습니다. 네, 김영 부장님이 요즘에 정말 밤샘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는데 빌드도 밤샘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정보를 잘 요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승민 대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듯이 저희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시고요. 데이터 앤 AI 쪽에 전문가십니다. 자, 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 앤 AI 실세이로 김영학 사장님 다음으로 발표하기 굉장히 부담이 있었긴 한데요. 우선은 이번 빌드 2020에서 발표되었던 데이터 그리고 AI 소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시는 이 장표는 애저 시냅스 원입니다. 과거 애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었던 정말 EDW, 한자형태의 EDW였는데 시냅스 원의 특수로 이름이 바뀌면서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시냅스 SQL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DW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은 어파치 스파크가 또 시냅스에 들어오게 되면서 파이썬이라든지 스칼라 그리고 뭐 스파크 SQL 그리고 단넷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이런 작업들을 시냅스 언어 특수와 함께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냅스 파이프라인이 또 추가가 되었는데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서 이제 ETL 툴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처리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데이터 팩토리의 기능 또한 같이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스냅스 어바이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추가된 부분은 이제 스냅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기능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애저 시냅스 스튜디오의 화면들인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신다든지 스파크를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이프라인 형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동하고 처리하는 이런 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파워 BI 보고서나 시보드 워크스페이스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아주 손쉽게 보고서를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애저 파스 서비스 때문에 그런 매트릭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과거에는 이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분석을 하실 때에는 분석용 서버를 따로 주시고 이제 운영용 서버를 따로 두셔서 별개로 관리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HTTP 하이브리드 트랜잭션 어반티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운영용 서버랑 분석용 서버를 같이 링크를 시켜가지고 하이브리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시냅스 스튜디오에서는 코스모스 DB와 함께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애저 SQL 부분입니다. 애저 SQL에도 사실 되게 많은 업데이트가 일어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세 장표만 캡처해서 가져와 봤어요. 위에 보시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H는 IoT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IoT 디바이스 엣지단에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설치를 하셔서 인터넷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 환경에서 이제 IoT 디바이스에서 CDR 데이터 같은 걸 수집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신 다음에 인터넷 연결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클라우드로 가져가셔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거기서 학습시킨 모델을 다시 IoT 디바이스로 가져오셔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지원하는 디바이스는 이제 ARM64, X64, 뭐 윈도우, 당연히 리눅스, 그 컨테이너를 지원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디바이스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오닉스에서 머신러닝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하이퍼스케일은 배포 옵션 중 하나인데요. 하이퍼스케일 이 서비스 티어는 말 그대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100GB 이상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개가 되었어요. 100TB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큰 DB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이퍼스케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리스 부분입니다. Azure SQL 서버리스도 배포 옵션 중 하나인데요. 과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Azure SQL 서버,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프로비저닝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선택하신 서비스에 따라서 사용하신 시간만큼 과금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서버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자동으로 중지가 되어서 이 시간 동안에는 과금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 효율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24시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제 스파티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부분입니다. 애저 머신러닝에 있어서 저희가 리스폰시블 ML이라는 키워드를 이번 빌드 2020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애저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그리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뭐 데이터가 사람을 보호하는 부분 그리고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칙으로 삼아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율학습 기능,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라든지 이런 자율 시스템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이 되면서 사람이 의도한 이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강조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 Responsible ML 부분에서도 같이 보실 부분이 아마 이 중에서도 가장 강조가 된 부분이 Protect 데이터 보호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Differential Privacy라든지 Confidential Machine Learning 기술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데이터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있는 이 중에서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이제 개발이 좀 더 익숙지 않다거나 이게 만들어져 있는 환경 좀 더 편리하게 곳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곳 프레임워크 컴포저와 함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통해서 곳을 서비스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스피커로 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저희가 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모쪽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최주열 이사님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최주열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주열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한 지가 다음 달이면 이제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을 때, 처음 생겼을 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사실 이제 그 감흥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15년 4월 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당시에는 진짜 날씨가 쾌청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빌드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제 돈 주고 제가 그 빌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든 그 사적 감정이나 아니면 이 배지에, 마이크로소프트 배지에 익힌 감정은 안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 사실 좀 제가 스타트업 엑싯 이후에 돈이 남았던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 여유가 생겨서 그래도 꽤 비싼 돈을 좀 빌드에 갔었고, 그냥 호기심 차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내가 무슨 인연이 있겠냐 싶어서 그냥 호기심 차원에 갔을 뿐인데, 거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를 사랑한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 회장님인지도 제가 잘 몰랐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사티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서 과연 저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켜질 것인가라고 했는데, 격세지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어제 그리고 빌드를 보니까 제가 원했던 바는 대부분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는 개발자나 아니면 운영자 여러분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당시에는 그냥 뭐 이것까지 되겠어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올라오네요. 한 4년 된 것 같네요. 한 4년 전에 그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라고 해서 윈도우 내에서 배시, 그때는 최초 우분투밖에 안 됐었죠. 그게 올라와서 설치가 돼서 쉘을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점점 사람이, 그렇죠, 욕심이 뭐가 하나가 손에 익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아, 이것도 됐으면 좋겠다, 저것도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4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보면 길고 긴 거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윈도우라는 상당히 폐쇄적인 요건의 운영 체제가 리눅스와 같이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는 그 덩어리, 코드 덩어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해서 분이 뭐 일단 그 윈도우 터미널 1.0 릴리즈가 된 뉴스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WSL2에 더 관심이 많고, 그 안에서 방금 이제 우리 조승민 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데이터 영역이나 AI 영역도 포함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GUI에서 라고 했는데 이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쿠다쉘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패키지도 올라오고, 그 다음 도커도 WSL에서 합의해서 다이렉트로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올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 4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주변, 그 특히 X윈도우 상에서 ID 툴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AI라던가 데이터 인저스천이라던가 실제 마이닝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WSL2에서 보게 해준다라는 건, 제가 2015년도 빌드에 참석을 한 이후에 사실 상상으로만 여겼고, 사실 좀 콧방귀 좀 꼈습니다. 아, 과연 되겠어 싶었던 게, 이게 되니, 저로서는 5년 만에 만든, 새로 다시 만든 이 빌드가 굉장히 의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아, 이거를 좀 WSL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저도 좀 막혔어요. 아, 이거 DirectX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뭐 GUI를 밀어줄 수 있는 뭔가가 되긴 하겠는데, 정말 X 서버가 없어도 돼? 이런 거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뭔가 맞춰놓은 것 같잖아요. 원래 맞춰야죠. 네. 맞출 수는 없겠죠. 네. 자, 빌드 2020 이번에 발표된 그 오픈소스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 커널에 기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에 리눅스를 올린다라는 프로젝트가 WSL로 시작했는데,
누가 보면은 왜 이렇게 안 되냐, GPU는 도대체 언제 지원되냐 그런 얘기를 하죠. 됩니다. 예, 되긴 돼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텐서플로우는 실행하는 것까지는 안 돼요. 지금 WSL2가 나오면서 WSL2 엔진 자체를 GPU 가속으로 해서 실행하는 기술은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이 그 빌드 2020 데모 때 나왔던 화면입니다. 김프를 실행했어요. 김프. 김프가 뭔가요? 자, 이미지 편집은 일단은 김프. 네, 이미지 편집은 김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김프를 배시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리눅스 자체에서 GUI가 돌아가던 거를 뭐 터미널 안에 있는데 그것이 윈도우 화면에서 바탕화면에서 그대로 실행되는 화면입니다. 저기 있는 김프 명령어에서 제가 이미지 파일을 올려놓은 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지금 터미널 버전이 어떻게 되죠? 윈도우 터미널? 아, 예, 윈도우 터미널이요. 지금 5월부터는 일단 1이죠. 예, 1.0을 공식 런칭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화면이 WSL2 엔진과 터미널 1.0을 지금 올려놓은 버전이고요. 예, 빌드를 밤에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칼렛만 쪽에서 이 데모를 보면서요. 해봐야지 하면서 잠깐 발표를 안 보고 열심히 올렸는데 저는 잘 되던데요. 저는 일단 X 서버를 어떻게 구동을 해야 되느냐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리눅스였으면 모르겠는데 윈도우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역시 찾아보다가 우리 애가 깨가지고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2개월입니다. 네, 역시 아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여기 가운데 밑에 정도에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윈도우에 도커를 설치했고요. WSL2를 이네이블 시킨 거예요. 와우. 도커가 지금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 엔진 자체가 WSL2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커를 WSL에서 쓰려면요. 실제로는 하이퍼V로 동작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윈도우가. 그 예. 부분이 이제 코널로, 리눅스 코널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을 대보셨다가 손을 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운영상에서도 이게 과연 내가 현재 프로덕션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만큼의 퍼포먼스와 운영 효율성을 보장을 하는가, 특히 커맨드 라인 상에서 이게 근데 어쨌든 더딘 거는 한계가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좀 어때 보이세요? 지금은 이게 저희 퍼포먼스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WSL2가 이제 GPU 가속을 써요. 그 엔진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게 안 되면은 저희가 김프를 이렇게 실행하는 대담한 데모를 빌드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 다이렉트 X12가 관계가 있나요? 다이렉트 X하고는 조금 다른데 결이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렉트 X12가 포함이 돼서 예를 들자면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시각화 측면에 있어서 GPU와 포함된 이 코퍼레이션을 할 때는 어떤 장점의 요건들이 나올까요?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죠. 네. 하나 들어주시죠. 자, 다이렉트X가 나오면서 윈도우 콘솔과 WSL에서 올라오는 이 일단은 인스턴스들이 직접적으로 GPU 가속에 대한 요건을 끌어올려줌으로 인해서 이게 어쩌면 하나의 에뮬레이션 효과로만 계속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좀 더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GPU 파워를 윈도우 환경과 접목시켜서 끌어낼 수 있다라는 얼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효과적인 사례가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사례를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시고 계신다면 앞으로 좀 많은 글타래에 현실적인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추가 오픈소스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보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입사하신 때와 지금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아, 일단 저는 2015년 그때 입사를 했던 7월 1일 이후에 한 6개월은 섬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섬. 그러니까 일종의 마인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의 문화는 윈도우 중심의 문화라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강력한 이 머슬 근육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담하는 오픈소스 뭐 팀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오픈소스가 당연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이런 식의 시장을 보는 눈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선언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현업에서 업무하시는 운영자 여러분들이나 개발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전달하는 질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보통 대면하시는 영업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캐치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 스스로가 윈도우 내에서 터미널을 돌리고 리눅스의 대표 버전, 오픈소스 대표 버전들을 돌리고 있다는 환경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문화적으로 바뀌었다가 제일 중요하고요. 뭐 GitHub가 뭐 우리 회사의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시장을 분위기를 조장하는 요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 측면에 있어서는 오픈소스 회사답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영락 차장 같은 분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부터 나올 거 5월 달에 그 다음에 6월 달에 WSL 7월부터는 굉장히 많은 이 서비스 릴리즈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깃브랜치에서 오픈된 곳에서 코드 커밋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한 축을 여러분들 이제 밖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오픈소스를 컨트리뷰션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뭐 오픈소스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소스 회사요? 네. 참 저는 제가 이제 입사한 지 1년 반 되면서 지켜본 게요. 보통은 이제 벤더라는 그 속성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하면은 적절한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면서 치고 빠지던지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은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오시고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한다, 오픈소스를 사랑한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오픈소스 사랑한다는 것을 리눅스 커널도 계속 기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가을쯤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소문이 났어요. 리눅스가 절반을 넘었다.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리눅스가 비율이 이제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3년 전에 넘었어요. 한국은 그렇습니까? 역시 한국이 베스트 어댑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리눅스 커널에 기여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계속 향상되고 있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몇 년째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GitHub이지만요. GitHub는 지금 독립적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GitHub에서 MS로 오시는 분은 없고 오히려 MS에서 GitHub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최근에 GitHub가 npm, Node.js 하면 실행하는 명령어 그 npm을 인수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진짜 오픈소스를 사랑한다는 것을 친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에 많은 변화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최주열 이사님께서 발표를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분의 기술 전문가 분들을 다 만나봤고요. 자, 이제 60분, 딱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 빌드 2022 이모 정모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이제는 빌드 2022 이모 정모가 아닌 이제 애저 사용자 그룹에 애저 사용자 그룹에 계신 분도 만나고요. 그리고 광화문 AI 커뮤니티 분도 만나고 이제 아까 슬기로 애저생활 커뮤니티 위원분도 만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글로벌 애저 버추얼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글로벌 애저 버추얼 때 여러 가지 재밌던 일들을 여기 있는 분들께서 많이 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빌드에 대해서 내 전문가분이 속속 뽑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세션이었습니다. 다섯 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준비된 세션은 글로벌 애저 버추얼 코리아 2020입니다. 동시 접속자 최대 201명을 기록하기도 한 글로벌 애저 버추얼 행사가 4월 25일에 열렸는데요. 무려 총 19명의 스피커와 여러 커뮤니티가 함께한 이 행사 운영진 분들 중 네 분을 모시고 패널 토크로 한번 오늘 진행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심에 따라서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애저 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저는 클라우드미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애저 MVP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오늘도 애저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화문 AI와 케라스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전미정입니다. 현재 저는 AI MVP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AI 기술과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들리십니까?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가 봅니다. 부산에 계신 주민기 대표님. 김동윤 MVP님 계신가요?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리아 애저 유저 그룹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주민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저 MVP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셨나 봅니다. 네. 네, 김정은 MVP님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MVP이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강사 17년 차이고요. 독립 애저 트레이너로 이제 활발한 애저 전도를 하고 있고요. 코리아 애저 유저 그룹에 발 걸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좀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총 네 분의 MVP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벌 애저 버추어 행사는 기존의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를 온라인 포맷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가 어떤 행사인지 혹시 김세준 MVP님께서 소개 가능할까요? 아, 예.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는 전 세계 애저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들이 같은 날 동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각 커뮤니티가 행사를 기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후원과 홍보 같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가 전 세계 애저 커뮤니티들이 같은 날 동시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정만 갖고 각각의 그 나라들의 이제 타임존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하고 알아서들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애저 커뮤니티가 같은 날 행사하는 그런 멋진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네, 그렇게 많은 테크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이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는 온라인 포맷으로 가져와서 매년 열리는 그 시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라도 진행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에 세션이 끝나고 나서 뭐 그 다음 달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이번에 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참여함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혹시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고 또 어떤 부분 특히 유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준비 기간은 대략 3-4주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4번 정도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처음 시도해보는 온라인 미드업을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들 아이디어를 모아보았고요. 또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홍보 방식이라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홍보할지 또는 참여 동료를 위해서 이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좀 의견을 나눴고요. 실행 전날 어떻게 점검할지 또 점검을 어떤 순서로 할지 당일 방송 준비는 또 누가 담당을 해줄지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누가 지원 역할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들을 이야기했고 좀 나눴던 것들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짜여진 구성이랑 또 알찬 내용과 함께 오프라인에 못지않는 인터랙션을 느끼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 행사에 쓰는 그런 피지컬한 물리적인 것들은 이제 많이 로지스틱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됐지만 온라인 행사가 사실 신경 쓸 부분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이맘때쯤 이제 애저 부트캠프는 진행되었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사실 그 오프라인 때 진행했던 멀티트랙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고 이번 행사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참여자 반응이나 준비 과정에서 뭐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땠는지 좀 의견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트랙이 어떤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지 미리 딱 정해져 있으니까 참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AI에 관심이 있으면 C트랙을 들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DevOps는 A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원하는 기술 스택을 딱 들어가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옛날 2017년도 때부터 이제 애저 부트캠프를 참여했었는데요. 2017년도 때 처음 했었을 때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애저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하나의 트랙으로 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에 뭐 여러 가지 멀티트랙으로 했었는데 2020년이 됐는데 당연히 서비스가 더 많아졌잖아요. 앞에서 뭐 빌드 이모저모 얘기해 주시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하나의 트랙으로 하기가 싫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될 수 있으면 멀티트랙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이번에 행사 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애저 행사가 처음부터 멀티트랙으로 진행했던 건 아니었네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 핸즈온 랩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때는 이제 실제로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한 게 2017년도 때 행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행사가 이제 핸즈온 랩도 했으면 좋겠고 세미나 했으면 좋겠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2020년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애저 행사의 장점이 애저가 사실 여기저기 여러 군데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저 행사 가면은 애저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DevOps 세션도 있고 뭐 이번에 했던 거는 Power BI나 Teams까지도 같이 세션에 넣었었어요. 그런 점도 참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맛보기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콘텐츠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혹시 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행사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골라볼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진행 중에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질문도 하고 또 우리 보조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답변을 또 재미나게 주고받으면서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랜선 세미나라는 느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좀 약간 실시간적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주민규 MVP님도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번 온라인 행사 정말 좋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애저를 널리 이렇게 다른 분들께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콘텐츠가 이렇게 많이 준비된 것도 정말 좋고요. 온라인 세션이든 오프라인 세션이든 이제 앞으로 그 애저 공부를 하시면서 발표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MVP 분들이 아니라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분도 쌓고 또 컨텐츠도 만들고 또 강의를 하면서 또 발표를 하면서 자기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베스킨라빈스와 같은 골라보는 즐거움이 있는 애저 부트캠프 혹시 참여 못하셨다면 내년에 또 돌아오니까 내년에는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벤트가 어땠는지 정말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찍었던 짧은 리캡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세션을 여러 개를 이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사용자들이 조금 더 뭐 많은 세션을 하는 오늘 같은 그런 행사에서는 조금 더 적합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해서 팀즈로 하게 되었습니다. 팀즈로는 이런 행사는 처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직관적이어서 처음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리를 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채팅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꽤나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모임을 하거나 온라인 행사를 하거나 하시면은 팀즈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잘못 끄신다든지 뭐 잘못 켜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자들이 다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 사이에 이렇게 화면 공유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내년에 또 가상 그 버추얼로 하게 되면은 팀즈로는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팀즈로 하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볼 때는 조금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트위치라든지 뭐 그런 플랫폼하고도 같이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행사를 즐기고 함께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행사를 버추얼로 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 더 자주 이런 행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그 운영진 분들의 노고가 더 느껴집니다. 온라인 행사 진행하면서 또 어려운 점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었었나요? 사실 저희 다섯 개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제가 맡았던 C트랙이 가장 큰 방송사고가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희는 대전에 계시는 김태영님께서 녹화 영상 주신 걸 저희 쪽에서 재생을 하는데 한 앞에 10분 정도 괜찮은데 갑자기 소리만 안 나오는 현상이 생겨서 20분 넘게 소리가 안 나와서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도 컴퓨터도 바꿔보고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재생이 또 돼서 처음부터 다시 재생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옆에서 같이 막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재생이 안 되는 동안 그 참가하셨던 분들이 그 방을 안 나가고 다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도 사실 앞선 세션에 사실 소리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나가시지 않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행사 영상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이번 글로벌 에이전은 모든 세션이 다 녹화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세션을 하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공개 가능한 사항 한해서 이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 세션 말고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클록 코리아 에이전 유저 그룹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누를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나오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번에 했던 그 글로벌 에이저 버추얼 2020을 실제로 볼 수 있고, GitHub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행사를 GitHub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좀 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기획도 하고 했었었는데, GitHub에 가셔서 KR 에이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GitHub 레파이토리 나옵니다. 거기에 글로벌 에이저 버추얼 2020 부트캠프 2020인가? 라고 하는 레파이토리도 있고요. 그쪽을 참고해 보셔서 슬라이드를 먼저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슬라이드 참고하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 모더레이터 분이 그 링크를 남겨드리니까 꼭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온라인 행사를 만들어가고 또 참여할 여러 가지 오거나이저 분들과 또 참여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교류하는 인퍼슨 미드업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온라인 행사를 준비하셨던 이 MVP 분들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온라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아까 이제 올리비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준비하면서 일반 그냥 그 인퍼슨 그 오프라인 행사보다 온라인 행사가 더 준비할 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것도 많고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처음 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복잡하고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왜 행사를 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본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커뮤니티 영리를 취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는 기술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과 즐겁게 하려고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이제 재밌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같이 운영하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 행사할 때는 그 행사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하잖아요. 에어컨 컨트롤러가 어디 있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행사할 때는
우리는 팀즈라는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반성을 했었는데 다음번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먼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멀리 계신 두 분과도 또 같이 이렇게 패널 토크를 할 수 있는데요. 멀리 계신 두 분도 혹시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네, 온라인 행사도 오프라인 행사도 좀 더더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마다 즐겁고요. 할 때마다 제가 공부가 많이 되고 또 많은 분들께 Azure 클라우드를 알릴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준비가 더 세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온라인을 하시게 되면 스피킹 내용이라든지 단어 선택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이런 이제 미드업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고요. 이게 다시 역으로 오프라인 세미나에도 좋은 결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그 진심 어린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멀리서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커뮤니티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픈소스와 게임이라는 그 두 주제를 가지고서 커뮤니티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이시고요. 이제 우분투 한국 사용자 모임이라고 2010년인가 그때부터 계속하는 커뮤니티에서 지금 현재는 서울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배중현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인사하시고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배준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준현입니다. 네, 그냥 제가 쭉 진행할게요. 네, 네, 저는 그 애저 MVP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클라우드메이트 회사에서 데브옵스 그리고 애저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픈소스랑 게임 커뮤니티 얘기를 하려고 잠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활동으로는 우분투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렇게 제 소개 네, 지나갔죠.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게임스택, 뭐 아카이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저희가 클라우드 게임 이렇게 관련 모임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름이 클라우드와 게임 개발자 모임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커뮤니티가 있고요. 제가 최근 글들, 어떤 재밌는 글들, 이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 다른 개발자 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지금 리지드바디랑 같이 이렇게 모션 캡처하면서 이제 영상 나오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하고 네, 계속 공유하고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커뮤니티, 게임 그 클라우드와 게임 개발자 모임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게임들을 개발할 때 클라우드 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온라인 행사로 옮겼죠. 제가 3월에 있던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현재 큰 이슈가 없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드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작년 미드업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자일과 우리의 데브옵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게임 회사에서 제가 근무했었던 네, 게임을 만들던 시절에 이야기들을 같이 했었고요. 해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저 네, 이렇게 네, 그림이 올라왔었고요. 다시 한번 모였으면 좋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사진 찍을 때 당시에는 사람이 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같이 네, 재밌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랑 그 소위 말한 사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게임과 클라우드에 대한 사투들을 벌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고요.
커뮤니티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또 사진도 하나 찍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그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메인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국 MS에서 네, 장소를 협찬해주셔서 2018년도에 진행했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늘 지원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04 LTS 버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보컬보사라는 친구 이름으로 나왔고 이 친구가 그 WSL2 그렇죠. 윈도우즈 WSL2에서도 이제 그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오픈소스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한JP라고 해서 그 한글의 발음들을 입력을 하면 일본어로 변경시켜주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열심히 기여를 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이 나올까요? 자, 영상 영상 나오네요. 저희 한JP 프로젝트 통해서 지금까지 완성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한글로 쭉쭉쭉 입력을 하면 이제 일본어로 착착착 바뀌어요. 네, 여러 사람들의 의지로 이제 시작된 재밌는 프로젝트인데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글 이제 뭐 일본어 변음이라던가 그다음에 한자까지 같이 고려해서 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분투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이라고 해서 그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죠. 네, 그쪽에 컨트리뷰톤의 멘티 자격을 이번에 했어요. 이렇게 등록이 돼서 우분투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도 이제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보시게 되면 그 우분투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접하던 2006년 그리고 2009년도 때까지만 해도 한국어가 거의 지원되지 않았었어요. 뭐 에러 메시지라던가 여러 설치 메시지 같은 것들이 한국어로 제공되지 않아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려워 보였었는데 물론 다 영어를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계속 로컬라이제이션 이슈들 뭐 등등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지원받고 있어요. 이게 우분투 내에서도 많은 패키지들이 있고 아까 김프도 살짝 말씀 주셨죠. 앞에 세션에서 뭐 그런 것들처럼 뭐 리브레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한글화 프로젝트 그리고 우분투 내에서의 패키지들도 이제 한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이제 프로젝트 저장소 쪽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한글 사용 가능하신 분 혹은 한글이 아니지만 다른 로컬 언어로 이제 기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컨트리뷰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한글 JP 그렇죠. 한글 일본어 이제 변경에 대해서 했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분투 한글화 작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네, 처음엔 슬라이드가 많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활동하는 게임 커뮤니티, 클라우드 앤 게임 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우분투 사용자 그룹에서 오픈소스를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좀 빨리 끝나긴 했는데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멋진 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주겸 미피님. 참고로 제가 추가적으로 공유하자면은 지금 컨트리뷰톤이라고 지금 소개해 주신 부분은 바로 다음 발표자 분께서도 컨트리뷰톤을 단내 코어 쪽으로 리딩을 하세요. 그리고 또한 컨트리뷰톤 전체적인 행사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후원사로 참여하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임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온라인 게임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함께하는 오픈소스와 게임 쪽 함께하는 부분을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딱 두 개 세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음 세션으로는 커뮤니티 스토리 세 번째, 저스틴님의 뉴노멀 시대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
저스틴님도 오늘 멀리서 버추얼로 참여해 주실 건데요. 저스틴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스틴님. 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까요? 제가 오늘 이제 그 거창하게 제목을 잡았어요. 뉴 노멀 시대 개발자 커뮤니티와 만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트위터랑 페이스북 지방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트위터 핸들이라든가 저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 제가 올리는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는 이제 GitHub에 올라가는 소스 코드들이 있으니까 그 제가 뭐 블로그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언제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우선 이제 오늘 세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일단은 제 업무에 대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는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의 팀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아드보카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하는 제품들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 알린다기보다는 어떤 같은 개발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저런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컨텐츠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런 컨텐츠를 작성을 해서 그 컨텐츠를 개발자 커뮤니티에 그 이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저도 예전에 개발자였고 개발자 입장에서 아 이런 서비스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제가 개인 블로그에서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스라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 굉장히 문서화가 잘 돼 있는데 그 문서화 페이지를 또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팁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컨텐츠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마찬가지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사용을 하면서 아, 이 서비스는 이런 부분이 좋구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게 되면은 그것들을 바로 또 그 프로덕트 그룹에 전달을 해서 계속 그 커뮤니티와 상생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세 가지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서 커뮤니티와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커뮤니티에 컨텐츠를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로부터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항상 커뮤니티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이제 커뮤니티와 굉장히 중요한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그 오프라인 미드업이라든가 컨퍼런스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그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 상황인지라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이제 그런 명제 아래에서는 오프라인 활동이 이제 거의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개발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막 위험이 생기죠. 아, 더 이상 이제 오프라인 만날 수도 없고, 미드업도 없고, 컨퍼런스도 없고. 아,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커뮤니티와 만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오프라인에서 개발자를 만나기 힘들다면은 온라인으로 한번 만나볼까? 라는 이제 그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그 글로벌 애저 버추얼 행사도 생겼고, 지금 이 빌드 행사도 굉장히 큰 오프라인 행사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제가 떠도는 얘기들을 이제 막 이제 컴파일을 한 건데 개발자의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흔히 얘기하는 아 이제 퇴사해야지. 이번에 책 한번 써볼까? 나도 한번 유튜브에서 뭔가를 좀 해볼까?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그 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요 세 번째, 나도 한번 유튜브를 해볼까? 라는 유튜브로 대변이 되는 온라인 채널 한번 운영을 해볼까? 라는 부분에 이제 그 꽂혔어요. 꽂혀서 막 찾아봤습니다.
다른 그 데브렐 채널 그 데브렐 하시는 분들, 디벨로퍼 릴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채널이 많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시나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진짜 좋은 컨텐츠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막 개발자 인터뷰도 하시고, 그 개발자들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개별 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채널을 오픈을 해서 개발 관련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좋죠. 정말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똑같은 컨셉으로 제가 들어가면은 이게 과연 잘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외국의 사례를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검색을 해봤더니 트위치라는 그 게임 스트리밍 채널이 있잖아요. 이게 게임 스트리밍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트위치에 보면 이렇게 라이브 코더스라는 그 팀이 있습니다. 라이브 코더스는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라이브 코딩만을 위해서 이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 충분한 그 팔로워가 없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갔지만 그 하여튼 트위치에 스트리머들이 모여서 라이브 코딩을 자기에 맞는 시간대에 모여서 계속합니다. 이 라이브 코딩은 거의 24시간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24/7으로 계속 운영이 돼서 언제든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영어예요. 이제 일단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서 영감을 받아서 저도 그러면 아 그럼 나도 한번 라이브 코딩을 해보자. 라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몇 분 계세요. 근데 다른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숫자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 그럼 나도 한번 라이브 코딩을 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컨텐츠를 알려보는 방법을 택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찾은 게 오프라인에서 개발자들을 만날 수 없다면 오프라인에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날 수 없다면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내가 라이브 코딩 세션을 진행을 해서 개발자들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라이브 코딩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라이브 코딩을 할 때 그 세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제가 라이브 코딩을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가볍게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좀 거창한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느낌 때문에 쉽게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거창하지 않고 정말 간단한 내용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로 가벼운 주제 하나만 해도 사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도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가볍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그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코딩 하다 보면은 뭐 세미콜론 하나 안 눌러서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타가 하나 나서 갑자기 막 빌드 서버가 깨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 같은 것들을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도 개발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업무에서 회사 업무를 하시면서도 실제로 수시로 하는 그 실수들이고 뭐 그게 그렇게 또 거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도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그렇다면은 내가 이 문제를 찾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글링을 하는지 그 구글링을 하는 모습조차 보여드려도 아 저 사람은 저 문제를 해결할 때 저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구나 라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아 굉장히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언젠간 오프라인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라이브 코딩, 거기서 라이브 데모 같은 걸 보여줄 때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뭔가 빠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두 개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꾸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3월 말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3월 말쯤부터. 그래서 그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매주 뭐가 됐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한다는 걸 모르겠지만 언젠간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트위치에서 제가 이제 화면 캡처를 한 건데, 자 보이시죠?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 트위치 그 채널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에일리언 큐브 ORG고요. 자 들어오시면 돼요. 자 팔로우 오른쪽 버튼 있죠? 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자 제 당황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 하다가 뭔가 망하는 상황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어떤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자 제 채널 주소가 있습니다. aka.ms/ac/live 해서 보시면은 항상 뭔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거 있죠?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별로 말씀이 없으신데 앞으로 들어오시면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코딩하다가 정신이 들면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저도 막 이런저런 그 이제 문서들을 찾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찾는 곳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독스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도 이 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아 그러면 애저라든가 클라우드 관련된 어떤 그 이제 문서들을 찾으려면은 저쪽을 가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저도 이렇게 유도하는 제 업무로서 어떤 유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다가 아 이런 것들이 좀 더 재밌겠구나. 만약에 제가 뭐 애저 펑션이라든가 서버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딩 라이브 코딩으로 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은 나도 애저 펑션 갖고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요 사이트에 가서 좀 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 궁극적인 목적인 그 업무의 목적인 커뮤니티들을 저희 컨텐츠로 유도를 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전략 같은 거를 저희 라이브 코딩에 이제 녹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브 코딩을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럴 때 다른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3월 30일 제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말에 시작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을 했고요. 매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행사 때문에 빌드라는 행사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꾸준하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 그 사이트 자랑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사이트 보이시죠? aka.ms/ac/live라는 여기에 가셔서 보시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때 8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저녁은 아니에요.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자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신 분들 중에 최대로 440명까지 오셨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번밖에 없었고 보통 한 20명 내외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명 내외로 오시는 그 통계로는 20명 내외가 오시는데 채팅창에서는 아직까지 별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한마디라도 하이 이런 말 한마디라도만 해주셔도 저는 굉장히 힘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그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이라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그 일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 고민의 결과로 저는 선택한 것이 라이브 코딩이라는 그거였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개발자 커뮤니티와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지금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아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 그 생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 모임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때 다른 분들도 그 이 라이브 코딩 세션 같은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게 그 제가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개발자분들도 들어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자정에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자정에 마이크로소프트 런에서
런TV라는 거를 론칭을 해요. 런TV는 그 기존에 있던 채널9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를 일종의 그 확장을 한 건데요. 확장을 해서 여기 안에 라이브 스트리밍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컨텐츠도 어쩌면은 제 라이브 코딩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라이브 코딩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되니까 오셔서 오늘 밤 론칭을 하거든요. 오늘 밤 자정에 한번 오셔서 보시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저스틴이었고요. 그리고 제 트위터 핸들은 저스틴 크로니클. 자, 잊지 마십시오. 트위치 핸들은 에일리언 키보 ORG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해서 발표를 주실 겁니다. 이 커뮤니티 리더십이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커뮤니티 리더십이 없다면은, 커뮤니티 리더십이 없다면은 이것저것 발휘해가지고 지내시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사실은 오래 활동하다 보면 사실 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커뮤니티 리더십을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책도 쓰셨던 이소영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시간 계속 무언가를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집중을 유지를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데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머리도 하고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요. 제 일이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을 발표하시는 것도 들었고 실제 빌드에서 발표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커뮤니티 리더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6년을 지내왔고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뭐 IT 프로, 이 IT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여러분들의 성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시고 하나씩 그 실천을 하시다 보면 어디까지 여러분 무한대로 성장하시는 여러분을 상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그럼 리더십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 25년간 이 커뮤니티 리더십, 커뮤니티 리더를 연구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바로 제가 속한 팀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이라고 하는 GIC라는 팀인데요. 이 팀에서는 이렇게 커뮤니티 리더,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수십 년간, 20몇 년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또 서포트하기 위한 팀입니다. 자, 그 팀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정의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그리고 공동체, 커뮤니티의 성장을 도와서 그렇게 돕게 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의견이나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는 커뮤니티 리더십이죠. 아까 그 저스틴 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굳이 그렇게 뭐 트위치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코딩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안 나눠도 돼요. 그분이 그 일을 꼭 굳이 하시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 일을 저스틴 님도 그렇고 영랑 님도 그렇고 아까 영옥 부장님 아까 보신 우리 커뮤니티의 리더분들도 모두 이렇게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저스틴 님은 제가 호주에서 5년 전에 알게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하시고 계셨어요. MS 직원이 아니어도 자기가 공부한 거 그리고 갖고 있는 경험을
계속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도 하셨고요. 호주에서도 그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유적으로 활동도 하셨어요. 알기로 그때는 영어가 저렇게 플루언트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되더라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5년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계속 사회를 보시고 계신 영양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같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뭐 AI 저희 광화문 AI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주 쉽게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성장을 같이 나도 돕고 같이 성장하자고 하더니 이게 점점점 더 발전을 하고 또 AI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커뮤니티 리더십의 힘은 무한합니다. 자, 우리 또 그 GIC팀에서는요, 이렇게 25년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커뮤니티 리더들을 뽑아서 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약 3,000명에서 4,000명 가량의 글로벌 한 그런 커뮤니티들을 뽑아서 리더를 뽑아서 저희가 상을 MVP라는 상을 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아시아에도 한 800명 가량이 있고 이미아에는 1,200명 그리고 미국 미주나 이쪽도 약 1,0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저희 글로벌 팀에서 각 나라들 혹은 각 리전에서 그런 커뮤니티 리더를 관리하는 팀에 있던 팀원들이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저스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컨택트 시대라고 하여 이 커뮤니티 공부나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그 한계를 스스로 짓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아, 나는 내향적이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고 공부는 모름지기 혼자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커뮤니티 공부,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뭐 지식인에서도 어쨌든 제가 관심이 있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또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형적으로, 유형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서적을 번역을 하시거나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칼럼을 작성하거나 도서를 집필하거나 지식인 뭐 기술 포럼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 이렇게 자기 혼자 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온라인 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유형의 무형의 커뮤니티의 성장에 도움을 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공부의 예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외향적이라고 하면 실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스터디를 하거나 또 이렇게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조금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이가 혼자 하기보다는 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굉장히 잘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있어야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미드업을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 컨퍼런스 스터디 또 뭐 앱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나 메이커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 공부가 됩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을 만들거나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 때 커뮤니티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여 있는 MVP 그룹을 매년 본사로 초청을 합니다. 지금 요 사진 좌측에 있는 사진은 사실 아시아에 조금만이고요. 서밋을 하게 되면 거의 1,000명 가량이 본사에 다 집결을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실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룹들하고 계속해서 한 일주일 가량을 이렇게 미래 그 로드맵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 그런 피드백을 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굉장히 열심히 듣고 또 집중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냥 아무리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훌륭한 인재를 뽑는다고 해서 그 훌륭한 인재가 그 자기들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커뮤니티 리더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바로 출시가 됐을 때 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그 제품을 만드는 아주 높으신 분들도 커뮤니티 리더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그 레드셔츠 투어를 주로 하시는 클라우드 AI의 EVP, Executive VP인 스캇 구슬인데요. 한 트위터 그 팔로워가 한 18만 정도 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뭐 디렉터 분들 대부분은 아주 거대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EVP도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그런 글들, 그리고 트위터에서 올라오는 글들, 저희 또 MVP들이 보내는 그런 뉴스레터들, 뭐 DL들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뭐 오픈소스 이런 그 트렌드에도 맞춰가지만 마찬가지로 또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또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셔서 하나 샘플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강성욱님이신라는 MVP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지금 그 카카오톡을 자기가 오픈을 하세요. 오픈을 하셔가지고 실제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요. 백업 관련해서 구글링 해보다가 강성욱님 자료를 많이 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런 거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네, 질문 적어주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러고 뭐 회사에서 운영하는 DB 서버에 뭐 MD 파일이 뭐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일을 이분은 수십 년간 해왔어요. 수십 년까지는 아니겠구나. 이분이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요. 이분은 그 부산에서 어떤 그 컴퓨터 부품을 팔던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최고의 DB 전문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학식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데, 그리고 그 업계에 있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밤새워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물론 그 뒤에 필요한 지식들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깨닫고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공부를 많이 스스로도 하고 커뮤니티에서도 하고 하셔서 결국은 최고의 DBA가 되고 미국에 지금 지금은 NHM 북미지사의 시니어 데이터 아키텍처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커뮤니티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그 페이스북 그룹도 많고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식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뭐 더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해나 MVP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제가 세바시로 영상을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저희 MVP 웹사이트 mvp.microsoft.com에서 하시고 또 저희 페이스북에서 저를 찾으셔서 질문을 남기시면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 저희가 예정되었던 거의 2시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몇 명이죠? 예, 총 18명입니다. 그리고 메인 발표를 주셨던 총 여러 패널까지 포함하면요. 14명이고요. 나머지, 예, 그렇죠. 13명이죠. 13명이고요. 그 외 다섯 분은요.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플랫폼 팀즈 라이브를 쓰고 있고요. 이 팀즈 라이브에서 이것저것 조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오피스 건물을 다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간에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중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버추얼 서밋이라고 해가지고요. 오늘과 같이 팀즈 라이브보다도 또 디지털 웨비너 식으로 해가지고요. 역시 개발 그리고 뭐 앱 앤 인프라, 데이터, AI 세 개의 트랙으로 운영이 돼요. 멀티 트랙을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웨비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웨비나 플랫폼으로 해서 잘 참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개발자 커뮤니티의 스토리를 담은 그 이벤트의 정보도 담고 여러 가지 좋은 글, 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글도 많은데요. 그 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소스라고 해가지고서 그 뉴스레터가 매월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독하시려면은 이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참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참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또한 뿐만 아니라 빌드와 관련돼서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에 대한 발표 자료는 그 전에 링크를 공유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했던 여러 가지 앞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발표 주셨잖아요. 그 슬라이드를 이제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지금 정리가 되고 한두 시간 내에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폴더에서 발표 자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에 보시면요. 클라우드 스킬스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빌드에서 여러 가지 강조할 수 있는 점이 지금 첫 번째 디지털 키노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키노트를 예, 크게 미국 권역, 유럽 권역, 아시아 권역이 나눠가지고서 리플레이를 계속하고 있고 그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포커스 그룹이라든지 여러 세션들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되면서 48시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디지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면서 아까 저스틴께서 말씀하셨던 런 TV 그리고 클라우드 스킬 챌린지 있고요. 아까 예, 김세준 MVP님이 슬기로운 애저 생활에서 얘기해 주셨던 예, azrun.kr 그 사이트에서 또 클라우드 스킬 챌린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에서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고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